미안 미안. 보약을 놓고 갔잖아. 나중에 집에 가서 먹음. 보약은 정성이야. 너 실기 앞두고서 짐 빠지면 안 되잖아. 엄만 내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? 당연하지. 대한민국에서 우리 예지만큼 피아노 잘 치는. 쎄고 쎘다 엄마 진짜. 아 복도 걸어오면서 못 봤어? 연습실 10개에 들어가 있는 애들 10명. 아씨 그냥 들어도 알겠던데 나보다 다 잘 친다는 거. 뭐가? 네가 제일 잘 치던데. 너는 무조건 실기 1등이야. 왜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자기 자식 1등이래? 엄마 꿈께 나 1등 아니야. 저 팔아보르지? 이건 엄마나 많이 드셔. 야! 이거 나한테 안 봐줘! 어? 싸네! 왜 아직 안 갔어? 우리 형 왔다, 상담실에. 오, 그 착한 오빠. 오빠 아닌데, 형인데. 우리 형 안 착해, 나빠. 알았다. 근데 왜 오셨대? 넌 사고도 안 치는데? 자, 재학 증명서랑 성적 증명서랑 생활 기록부. 네. 다 넣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근데 광주로 가신다고요? 아, 예, 뭐 아시는 분이 공장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. 작은 거라도 기술을 배웠으면서요. 그럼 음악은? 지금까지 했으면 많이 한 거죠, 뭐. 솔직히 선우가 평생 음악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, 현실적으로. 집 밥벌이는 할 수 있게 해줘야죠. 가보겠습니다. 아, 저기 좋은 기회가 하나 있는데. 선우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회인가요? 그런 기회 많이 있었습니다. 매번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 끝났죠. 선우한테 뭐 앞으로 잘 될 거다,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, 이런 얘기 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.